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안혜경 지수자님 앞에 계시네요. 네. 아, 여러분 낯선 곳에 가시면 어떠십니까? 예? 네? 아, 낯선 곳에 가면 처음 가는 뭐 이런 데 가면 좀 낯설고 좀 그렇죠. 네. 제가 이 교회 처음 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이 높은 단에는 처음 올라와 봤네요. 그리고 뭐 안식일 예배도 제가 여기 와서 드려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한동안은 설교를 일주일에 한 대여섯 편씩도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뭐 화요일 예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요일 예배 있죠. 또 안식일 예배 있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학생반 있죠. 무슨 또 구역 예배 있죠. 뭐 이러면, 그리고 제가 한동안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지구교회에 가서 또 설교를 했었어요. 안식일 학교 시간에 저는 한 30분 떨어져 있는 지구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이제 예배 시간 되면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또 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어서 옛날에는 설교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거의 설교를 안 하고 삽니다. 제가 지금 목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도 제가 설교를 변변히 잘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더더욱 또 이렇게 안 하다 보면 뭐라 그러죠? 흔히 뭐가 떨어진다 그러죠? 아, 네. 가을도 아닌데 감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뭐 말을 막 좀 더듬고 또 뭐 뭔 얘긴지 혹 잘 모르시겠더라도 아하, 저 사람이 막 감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요, 오늘하고 내일 그냥 한 제목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예수님, 이런 제목을 좀 정해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왜 기독교인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기독교인인 이유,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아마 각기 다르신 여러분들만의 why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좀 더 축소해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에 지금 교회와 있고 또 이 교회 건물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은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왜 나는 재림교인이다? 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진리교회니까. 네, 뭐 수많은 대답이 있으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 거 자랑스러우십니까? 예? 네, 자랑스러우시죠? 네, 뭐 어디다 내놔도 기독교인이 된 거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서 그런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앞에 기독교가 가장 자랑스러운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앞에 왜 기독교야말로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소위 진리라고 일컫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건 어떤 진리이세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I don't care.
이럴지 모릅니다. So what? 이럴지도 몰라요. 니들이 뭐, 니들이 믿으니까 니들이 그런 대로 살겠지.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앞에 정말 자랑스럽게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하여 정말 그 사람들도 들으면 와,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냐 이 말입니다. 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수많은 많은 교리들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세상 앞에 우리 기독교회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교리라고 그럴까요?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이 기독교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아시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고 하는 교리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걸 가장 좋아합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메시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 이것보다 기독교를 더 강하게 특징 지을 수 있는 메시지가 성경 어디에도 뭐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이고 2차원적이고 3차원적인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길래 하나님이라면 소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 이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신들은 사람의 숭배를 받고 사람의 경배를 받고 그 신들 앞에 가면 사람들은 무릎을 조아리고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서 그렇게 경배를 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 이거는 정말 세상이 그 메시지를 정말 우리가 세상 앞에 잘 전하면 세상이 참 기독교는 위대하다 놀랍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 메시지는 많이 사라졌어요. 엉뚱한 것들이 그냥 더 많이 기독교에서 외쳐지고 특별히 안식일교에서도요. 우리가 주구장창 외치는 메시지 가운데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거 갖고 한번 전도해 보신 분 계세요? 별로 없으세요. 우리는 엉뚱한 거 다른 거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훨씬 더 어쩌면 정말 파워풀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 메시지는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정말 좋아하고 오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죠? 제가 여기 성함 안 한 분이 몇 분 안 계시니까 제가 우리 저 안혜경 집사님 저하고는 제가 처음 미국 와가지고 목회했던 벤투라 교회 갔을 때 처음 계셔서 얼마나 잘 챙겨주시고 그랬는지 몰라요. 집사님 만만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 그만큼 친근하고 또 그래서 여쭙습니다. 어느 교회에 오셨어요? 저 만나려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많이 교회 왜 오셨냐 그러면 예수님 만나려고 오셨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죠? 저 만나려고 왜 오셨겠습니까? 제가 여기 없어도 오실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려 2000년 전에 유대 땅을 방문했던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 동방에 그 유명한 아주 화려한 별이 빛나는 어쩌면 박사학위를 몇 개쯤들은 갖고 있었던 그 유명한 박사들이 천체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저것이 분명히 특별한 징조가 있는 것일 것이다. 특별히 그들은 그 별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강림을 표시하는 것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을 갖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 먼 여행길을 해서 유다 나라에 왔습니다. 유대 땅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죠? 어딜 찾아갔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면 당연히 어디 어느 동네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이름도 거대한, 이름도 위대한, 이름도 정말 아름다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일컫는 예루살렘, 그 땅에, 그 도성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거기 계셨나요? 예수님 거기 안 계셨어요. 헤롯의 왕궁에 찾아갔지만 거기서 예수님 찾지 못했습니다. 실망해서 나왔던 그들이 다시 나타난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찾아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죠. 그죠? 우리가 그래도 그 베들레헴이란 말이 외국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근사하게 그 말이 들리지만 아마 그게 순수 한국말이었다 그러면 아주 시시한 이름인 동네예요. 그죠? 뭐죠? 빵집. 네. 빵집도 좀 고상한 것 같아요. 그죠? 떡집. 뭐 아마 이런 그 동네 이름을 칭할 때 이제 옛날 뭐 특징을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저작거리 이런 것처럼 뭐 저작거리가 아닌 여긴 떡전. 야, 역시 우리 안에 계시네. 떡전거리.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단 말이거든요. 떡전거리. 서울 뭐 평화의 도시 이런 거대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떡전거리. 시장거리. 고장한 호텔, 베이커리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야말로 떡전거리, 그런 시골, 누추한 그런 곳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서도 예수님이 부모님들이 여행길에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에 누일 만한 곳이 없어서 찾아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마구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 혹시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전에 그 성지순례에 대한 꿈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뭐 제가 그 시절만 해도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형편들이 아니어서 그렇게 멀리 여행 간다는 건 생각도 안 해보기도 했었습니다만 형편이 좀 돼도 별로 그 성지 구경한다고 예루살렘이나 무슨 뭐 어디 그쪽 성지라고 가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지는 어디일까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보질 않아서 뭐 그 감동이 거기 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생애하셨던 그 시절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뒤바꿈되어 있는 어쩌면 장사치들의 관광 코스로 재개발되어 있는 그 성지에 가서 우리가 과연 무슨 어떤 거룩함을 거기서 느끼고 올 수 있을지 저는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성지는 어쩌면 떡전거리 같은 곳, 저작거리 같은 곳, 대도시의 뒷골목, 거대한 마철루 뒤에 가려져 있는 그 그늘진 곳, 이런 곳들이 어쩌면 우리가 찾아가야 할 성지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만약 예수님이 이 실리콘밸리에 오셨다고 하면 어쩌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소문 듣고 아 예수님이 안식일이니까 이 분명히 안식일에 이 교회 와 계시겠지 하고 찾아오셨다 할지라도 어쩌면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그분은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뜻밖의 장소, 이 도시에서 가장 후미진 곳, 가장 소외받는 곳, 가장 그늘진 곳, 어쩌면 거기 가야 정말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차별받는 곳, 소외받는 곳, 또 어쩌면 억압받는 곳, 그늘진 곳, 이런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코를 통하여 맡은 첫 번째 냄새가 무슨 냄새였는지 아세요? 네? 샤넬 넘버 5의 그 감미로운 향기가 그의 폐부를 파고든 게 아니라 무슨 냄새였어요? 네, 말똥 냄새. 마구간에서 사람들은 코를 막고 들어가야 할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그 냄새가 예수님 처음 태어나서 맡으신 냄새셨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태어날 곳을 스스로 선택하실 수도 있으셨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처음 태어나기로 선택한 장소가 그 냄새나고 쾌쾌한 그 어두운 냄새나는 그 마구간이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정말 여러분들이 감격해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내려가야 할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오신 그런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냄새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늘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눈물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여깁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좀 어떻게 생겼나요? 제가 생긴 건 이래도 뭐 문학적인 것도 좋아하고요. 제가 뭐 쓰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거, 읽고 좋아하는 거 그런 건 좋아해요. 제가 시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정말 시인들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짧은 말을 통해서 감춘 듯 드러낸 듯 전하는 메시지가 참 놀라울 때가 많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 아세요? 아는 분 있으세요? 그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시를 쓰셨는데 저는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긴 이 시가 어쩌면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밝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라고 읊고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그늘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냄새도 그 말똥 냄새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왜? 그곳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그 냄새나는 곳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섬기셨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섬기는 것을 기꺼이 즐겨하면서 그럴 수 있어야 어쩌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어떤 한 책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완상 교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교육부총리인가까지도 아마 전임 그 행정부 시절에 하셨었던 분인데 서울대 교수셨던 분이세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시고 그분이 거의 한 20년도 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라는 책을 쓰셨어요. 옛날 우리 요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엔 정말 그 노래 그 참이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러는데 이 교수님은 역설적이게도 저 낮은 곳을 향하여란 책을 쓰셨어요. 정말 이 땅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저 낮은 곳에 처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아주 당대 기독교를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의 그 부패되어 가고 있던 그 기독교를 아주 힐난하면서 정말 이 기독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저 낮은 곳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뭐 저는 물리를 잘 모릅니다만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 있죠?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은 다 낮은 데로 내려가는 그 물리적인 습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죠?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쓴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도 뭐 그런 거에 대한 발견 아닙니까? 어떤 거 위에 있으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항상. 여러분 물이 어떻습니까?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 하늘에서 이 낮고 천한 이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것처럼 어쩌면 기독교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길 원하기 때문에 저 낮은 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분이 그 책에서 외쳤던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닮아가는 그런 몇 가지 단계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하고 내일 시간에 걸쳐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셨으면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잘 읽으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6절 이하에 쭉 설명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사실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서 봤는지 그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상에 나타난 거로는 바울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나타나셨던 환상 가운데서 그 앞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을 보았지 실제적으로 살아생전에 그 예수님을 봤다는 기록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분이 기독교회가 한참 이제 부흥하면서 발전하고 있던 그 시절에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데 그러나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걸 하나님의 그분의 선재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절대성을 거부하시는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자기의 절대성을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절대성이라는 절대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아주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절대자 하면 누구예요? 뭐 세상의 절대 권력 뭐 이런 말은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독재자라 할지라도 절대자라고는 말 못해요. 그죠? 절대자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절대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절대화를 거부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거부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높으시나 그러나 낮은 데 처하기를 즐겨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향적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낮은 데 처하기를 즐겨하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탄생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절대화를 거부하셨다고 하면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절대화하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도 절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 저는 교회도 절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교회에서 절대적일 수 없고 수석 장로님도 교회에서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합회장이라도 대총회장이라도 그분이 교회 앞에 절대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절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중세시대에 소위 그 절대성을 강조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들도 그거는 좀 거부하는 것 같아요. 절대적이란 말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중세시대에 누가 그런 거 했죠? 캐톨릭과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절대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하였습니까? 스스로를 절대화시키는 순간 그가 가장 타락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스스로를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도 타락하기 쉽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이 되신 거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야말로 절대적인 교회다, 오류가 없는 교회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타락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를 절대화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만 최고라고 하는 생각, 우리 교회만 절대적이라 유일한 참교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참 어떤 의미에서 가상치 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뚝 뛰어서, 하늘에서 뚝 뛰어서 이 땅에다 내려주신 교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재림교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교리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로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교리를 믿거라 해서 내려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이전부터 그 교회란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세를 진, 빚을 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도 본래 안식일 교회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뉴스타트도, 건강 메시지도, 그게 본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전매특허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성경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교리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선두주자로 외쳤던 메시지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이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1844년에 재림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1844년 12월 7일인가 이때 그 엘렌 화이시, 당시 엘렌 하모니죠? 처녀였던, 10대 처녀였던 엘렌 하모니 처음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래서 1848년인가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우리 재림운동에 참가했던 그 옛날 그 큰 배의 선장이었던 조셉 베이츠가 안식일의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제7일 침례교도로부터 그 성경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 재림 운동을 했던 이 무리에게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때까지 이미 거의 4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안식일 메시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노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스스로 그 조셉 베이츠가 안식일에 대한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도 안 믿고 자기를 안 저기 하니까 책자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 그 소책자를 보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은 그의 계시를 통하여 그가 하늘 성소 안에 들어갔고 지성소 안에 있던 그 돌비를 계시 가운데 보게 되죠. 그 가운데 넷째 계명이 빛나고 있는 것을 그제서야 보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바른 성경적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림교인 된 것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되, 그러나 우리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다 틀렸다,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이런 생각들은 버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삐뚤어진 교만에 빠뜨리게 하는 올무 함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절대화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부패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절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혼을 안 하셨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뭐 보이기 위해서 오셨죠?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갖고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형편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 짓지 않고 사시는, 죄 없는 삶을 사시는 그런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을까? 예수님도 좀 결혼해 보셨어야 했을 텐데, 그래야 남자들이 와이프한테 뭐죠?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여기 더 많아.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남자 성도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네요? 네. 아, 네. 예, 그래야 그 와이프가 바가지 긁는 소리도 들으면서 그것도 좀 참아보시고, 그래야 우리한테 좀 더 남자들한테 모본이 되셨을 텐데.